댄스 베이직반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쌤입니다. 댄스 베이직반은 춤의 처음 부분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열린 클래스인데요. 2주는 참가감각, 2주는 방송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스텝과 바운스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건데요. 3스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3스텝,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오른발, 한발, 왼쪽으로 갈 때는 왼발, 한발을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은 오른발부터 한발 내딛고, 왼발은 오른쪽 발 뒤쪽 사선으로 놔주시고, 오른발은 다시 왼발 옆으로 놔주시면 3스텝 완성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발 한발 내딛고, 왼발 뒤쪽 사선으로 내려주시고, 오른발 옆쪽으로 하나. 그렇다면 3스텝 오른발 완성입니다. 왼발도 같이 해볼게요. 왼발도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한발, 오른쪽 다리 뒤쪽 사선, 왼발 쪽으로 하나 하면 왼발 3스텝 완성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운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는 살짝 더 많이 벌려주신 상태에서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옆으로 갈게요. 누가 저의 명치를 세게 때리세요. 그래서 퉁 하고 아야 쓸 때 등과 엉덩이가 C를 그려야 해요. C를 그린 상태에서 엉덩이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앞허벅지는 탄탄하게 될 때까지 안고 뒤로 넘겨주신 상태에서 다시 위로 업. 한 번 더 해볼게요. 명치를 누가 세게 때려서 아야 하고 넣으신 상태에서 등과 엉덩이가 C를 그리고 앞허벅지는 탄탄하게 될 때까지 뒤로 넘고 앉아주신 상태에서 위로 업 하겠습니다. 오늘 3스텝과 바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만약 어려우신 게 있으시다면 하이 뮤직 앤 댄스 댄스 베이직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싶은 분들과 춤을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도 환영! 화요일 7시부터 9시 댄스 베이직반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밥을 10번 먹었는데 뭐를 더 고민해. 꼴 먹은 벙어리 여전히